안녕하십니까. 중장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아, 여러분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2020년 현재 고령 인구가 77만 명까지 급증하면서 혼자 사는 노인만 150만 명에 육박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뭐 전체 가구 수의 3분의 1이 1인 가구라고 하니까 중장년, 그리고 노년층도 예외일 순 없겠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어갈 것이고, 혼자 살게 된 사연이야 다양하겠지만, 혼자 산다는 것 하나로 이상하거나 측은하게 볼 일은 더 이상 없습니다. 특히, 노년에 접어들어 혼자 산다고 하면, 자녀가 없거나 자녀가 있어도 연락이 끊긴 경우를 생각하지만, 뭐 자의에 따라 자녀들과 떨어져 혼자만의 독립생활을 즐기는 경우도 아주 이제 많아졌습니다. 혼자 산다고 하면 우선 연상되는 것이 고독과 외로움, 뭐 이런 부정적인 단어부터 떠올리게 되지만, 혼자가 되어보니 혼자 사는 것도 행복하다는 분들도 아주 많거든요. 그래서 미래의 어느 날 혼자 살게 될 것에 대해 걱정 하나도 안 하셔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혼자가 되어보니 혼자 사는 것도 행복하다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혼자서 행복하게 살고 싶으시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성한 자녀들과 함께 사는 것이 노후 생활의 완성으로 여겨지는 때가 있었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그것만큼 끔찍한 생활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이 10대 중반에 이르게 된 때부터 아, 이 녀석들 눈치 보느라고 아주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사춘기에 접어들면 왜 얼굴이 맨날 심드렁하게 다니잖아요. 인상 쓰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 진학하느라 막내인 둘째가 집을 떠나자 생활이 그렇게 홀가분해지고 자유로워질 수가 없어요. 오이야호! 그때부턴 저희 부부가 눈치 볼 사람도 없으니까 완전히 신혼생활 하듯 하루하루를 즐겁게 보내고 있습니다. 자식들이 10대만 돼도 저런데 결혼해서 자신의 가정을 꾸린 자식과 함께 산다는 생각을 해보세요. 야, 그때 되면 또 모든 주도권이 또 자식에게 넘어갔을 텐데. 아휴, 그냥 꿔다 놓은 보릿자루 신세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가족과 함께 사는 노인이 혼자 밥을 먹는 경우가 허다한데, 이럴 경우에 혼자 사는 노인보다 우울증 위험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만 함께 산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닌 거예요. 이제부터는 생각을 바꿔서 자식들이 장성하면 부모와 떨어져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렇게 자식들과 처음부터 일정 거리를 유지하고 사는 것이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도 훨씬 좋은 거니까, 그치, 떨어져 살아야지. 괜히 혼자 살게 되었다고 섭섭해하고 풀죽어 지내면 안될 일입니다. 이젠 혼자 사는 것이 대세가 된 세상이니까 속 편하게 세상 변화와 딱 맞춰 산다고 편하게 생각하세요. 2년 전에 한국에서 출판된 나는 나대로 혼자서 간다란 책이 있습니다. 66살 일본인 소설가 와카타케 자사코가 쓴 책인데요. 작가는 55살이 되던 해 남편이 급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면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멋진 기회를 갖게 됩니다. 혼자 남았으니까요. 그전까지는 여느 가정주부와 마찬가지로 아내로서 남편을 내조하고 엄마로서 두 아이를 돌보는 일이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남편과 사별 후 극심한 슬픔에 빠진 작가가 자신의 내면에 숨겨진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한 것은 2009년 소설 강좌를 들으면서부터라고 해요. 수업을 들은 지 8년 후 와카타케가 집필한 첫 소설 나는 나대로 혼자서 간다는 놀랍게도 2017년 일본 문예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60대 중반을 넘긴 나이에 소설을 써서 출판된 첫해 50만 부가 판매될 정도로 일본 독자들로부터 호응을 얻은 거죠. 그리고 그 다음해에는 한국에서도 출판됐고요. 작가의 자전적인 소설인 이 작품은 남편을 잃은 74살 여성이 고독 속에서 진정한 자유를 발견하는 과정을 그렸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홀로 남겨진 주인공은 많은 것을 잃고 혼자 살게 된 다음에야 자신을 되찾습니다. 소설 나는 나대로 혼자서 간다는 인생 말년을 바라보는 지점에서
비로소 깨닫게 된 무엇이든 홀로 맞서 싸울 수 있다는 의지를 통해 지금껏 살면서 느껴보지 못한 해방감을 얻는 과정을 진솔하게 써내려가는 자전적 소설이에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두 사람이 함께 사는 것이 행복했지만 혼자가 되어보니 혼자 살아가는 것도 행복하다면서 내가 자유롭게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을 준 남편 덕분에 고민하는 순간마다 자기 주도권,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작가는 말하거든요. 60대 중반의 소설가로 데뷔한 작가는 나이 들어가는 독자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합니다. 늙는다는 것은 결코 인생의 마이너스가 아니라 나 자신과 맞설 싸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아내와 어머니의 역할을 도맡은 여성은 날개를 펴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은퇴를 하면 사회에서 특별히 요구받는 역할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코 늙음과 고독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동안 자신을 억제하며 꿈과 희망을 억누르고 살았던 분들에게 전하고 싶어요. 나는 이제 싸울 수 있다. 그리고 말하고 싶으면 말하고, 행동해야 하는 것은 행동해야 한다고 작가는 노년을 맞이한 우리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지난 영상을 보시고 한 여성 시청자분께서 글을 달아주셨어요.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제가 요약을 좀 할게요. 남편분이 돌아가시고 한동안은 남편이 그립기도 하고 혼자 남은 생활이 외롭고 쓸쓸해서 힘들었는데 지금은 혼자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 그립던 남편이 살아 돌아온다고 하면 여보 여보 잠깐만 그러면 안돼 그러지 마뭐 이러실 정도로 혼자 사는 게 즐겁고 행복하시답니다. 너무 솔직한 표현에 웃음이 절로 나오지 않으세요? 남편이 아무리 그리워도 지금의 행복한 그 독립생활과는 이제는 맞바꾸실 생각이 없는 거예요. 혼자 사는 게 글쎄 이렇게 좋다니까요. 지난 영상 전성기를 시작하는 60대에 꼭 해야 할 일에서 첫 번째로 배우자와의 관계를 재검토하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총평해서 앞으로 나의 행복을 위해 배우자가 필요한지 행복한 인생을 가로막는 것이 바로 배우자가 아닌지 결론을 내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젊은 시절 아무리 내 속을 썩였더라도 지난 날을 뉘우치고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면 한번 생각해 볼 여지는 있지만 여전히 사람 무시하고 고집불통에다가 안하무인으로 살고 있다면 이건 재고의 여지가 없는 거죠. 잘라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독립해서 자기 주도권,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재미지게 사셔야 하는 거예요. 오늘 소개해드린 책의 작가나 또책속 주인공, 그리고 댓글 속 주인공이 우연히도 모두 여성분이지만 여성 편들라고 만든 영상은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남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오해 없으시기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글쎄, 혼자 사는 게 그렇게 좋다지 뭡니까?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